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동안? 10유로 퍼미티 뭐죠? 어? 뭐라고? 종신? 종신? 재직? 원? 권? 종신 재직권? 이게 무슨 말이야? 커뮤니티인데? 이거잖아, 심의위원회. 아, 종신형, 종신 교수준을 주는 위원회. 아, 아무튼. 네. 종신위원회가 뭐하는 동안에, 고려하는 동안에, 당신의 가능한 승진을, 뭘로서의, 부교수로서의. 우리 모두 동의했어. 뭘 동의했어? 네가 중요한 기여를 만들었던 걸 동의했죠. 생물학과에, 당신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우리는 축하하죠, 당신을. 뭐에 대해서 축하해? 뽑혀진 거에, 동명사의 수용태 형태, 뽑혀진 거를 축하하죠. 뭐로? 올해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 교수로. 받은 이후에 목록을, 당신의 출판물의 목록을 받은 이후에, 그러나 여기서 바뀌지? 그러나 바뀐 이후에 우리는 결정했죠. 뭐라고 결정했어? 보류하기로. 너의 그 승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죠. 종신 교수로서의 승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 뭐할 때까지? 나중에 날짜, 나중에 날짜까지. 나중으로. 네, 뭐 하는 반면에, 당신이 가진 반면에, 뭘 가진 반면에, 여러 가지 유망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반면에, 이 위원회는 뭐 하고 싶냐 하면, 보고 싶은데 더 많은 출판물을 보고 싶죠. 뭐 하기 전에? 주기 전에. 뭘 주기 전에? 부교수의 지위를 주기 전에. 우리는 행복할 거래. 뭐 한다면 행복할 거야? 당신이 고려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당신의 요구를. 뭘 위한 요구? 승진을 위한 요구죠. 내년에. 뭐 한다면? 만약 그 숫자와 퀄리티가, 뭐에? 너의 출판물의 숫자와 퀄리티가, 증가된다면. 그죠? 다시 우리는 뭐 한다? 경의를 표한다. 당신의 기여에. 우리의 과의 기여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원하는데 뭘 원한다? 당신의 꾸며주는 거죠? 계속되어진 성공을 원한다. 어디서? 당신의 전문적이고 직업적이며 학문적인 직업 경력에서. 경력에서.